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자, there was 유도부사 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a time 한 개 들어갔어요. 저기엔 시간이 있어. In my life, 내 삶에. 자, when I was feeling very lonely, 외로운. 자, 내가 매우 외롭게 느껴지는 진행형이죠. 자, 나는 didn't think. 자, 대생략 구조겠죠? 접속사. 자,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had any friends, so not any 들어갔어요. 자, 어떠한 친구도 없다고. 자, every day, 매일 나는 return 돌아왔는데, 저 with 뭐와 함께? MTR, 공허한 마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우, 들어갔다, 이거. 자, to는 어디로? return to 쓴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로 돌아왔냐면, empty, 비어있는 집에. 자, 여기서는 in which가 있었고, 그리고 위치가 있는데, 자, 일단 집이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라고 봐주시고, 뒤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I live, 주어동사에 자동사. 완벽한 문장입니다. 목적 필요 없죠. 완벽한 문장이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in which, where 했듯 장소의 부사로 썼어요. 자, being so lonely. 자, being so lonely는 사실상 이거 분사구조인데 바꿨으면은 because나 since라고 붙일게요. 왜냐하면 자, I was lonely 이렇게 써도 so lonely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자, 나는 felt 느꼈어요. 자, as if 가정법에 또 이게 나오네요. as if 중요한 거 나왔죠. 여기 I had lost 대각으로 썼어요. 자, 내가 이전에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희망을 느꼈다. 자, 그러나 자, 내 강아지인 플러피 동격으로 쓴 보호죠. 플러피라는 게 강아지는 보호면서 주어. 저희는 자, was 단수 항상 at the door 문의 앞에 있었어요. 자, waiting 하는 대상은 실제 주어가 누구죠? 그래서 플러피죠. 플러피가 항상 기다리면서의 능동했더라 ing 폼이 나를 위해. 쉬는 플러피는 자, 뭐 여자인가 보죠, 강아지. 자, seem to 뒤에 동사 원형. seem to는 아는 듯 했다. 자, 아는 듯 했는데. 자, whenever 복합 관계 부사죠.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I was sad 내가 슬플 때마다. 때마다. 자, 혹은 로니 외로울 때마다. 자, 한 번은 자, 플러피는 심지어 자, 주었어요 나에게 선물을. 땡땡 동격이죠. 그래서 동격이 보호로 오래된 자, 보온을 뼈다귀. 뭐 그냥 귀여운 거죠. 쓸 때는 없지만. 자, she must have에서 여기서는 자, should have가 있었고 must have인데 should have는 과거에 대한 후회죠. 했었어야 했는데. 자, must have pp는 우리가 강한 추측이죠. 틀림없다. 자, 그녀는 생각했으면 틀림없어. 그 뼈가 자, 아마도 cheer me up. 그래서 pick me up 위치주의. 그래서 cheer me up 오면 나를 응원해주다. 기쁘게 해준단 말이죠. 응원해주는 걸 라고 생각했으면 틀림없어. 자, 그러한 나쁜 시간들은 자, past 지나갔어요. eventually 하게 past 됐죠. 동사 수식. 결국에는. 자, 그러나 자, they would have been a lot more difficult. 자, day가 말하는 건 아까 bad times s 있었죠, 여기. 이 나쁜 시간들은. 자, 또 would have pp 썼네요. 바로 이런 거 우리 주의해야 되겠죠. 조동사 have pp니까 뒤에 had pp 바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 조동사 have pp가 나왔으니까. 자, a lot은 여기서 비교과 강조구조로 썼네요. much, even, still, but a lot. much, even, still. 다 써볼까요? 간만에. far. 헐라까지 비교급 쓰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도. 자, 자, 여기서 거꾸로 쓴 거죠. if절이 종속절이 지금 만약에 it had not been for. 자, 그것이 내 충실한 이게 안 되네. 동료가 없었더라면. 충실한 동료란 말은 누구서도 없는 플러피죠. 플러피가 없었더라면 나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 다음 if we had not been for. 뭐 요거 문제 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if절 날리고 바꿔서 얻고 had it not been for 뭐 요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if절 생략하면 조동사 위치가 도치되죠. 이렇게 그런 문제하고 그래도 쉽게 쓰려면 또 but for 써도 돼요. 여기서는 but for 써도 되고 but for를 줄였으면 without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전부 다 뜻이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써도 전부 다 가정부 과거완료가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은 분명히 내가 선생님이라면 여기 문제를 낼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 문장 특히 자세히 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줄 꺼놓고 My companion, faithful companion 이거 지시대명사 문제도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지시대명사 문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문법을 한번 해석이랑 봤고요. 밑에 내려가서 내가 힘들어 죽겠을 때마다 이렇게 도와줬던 플러피가 아, 그립구나. 뭐 아직 살아있는 죽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우리의 힘을 주고 있는 피키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힘을 주는 강아지 플러피.